오늘의 질문. 식초와 베이킹 파우더로 로켓을 날릴 수 있다. 오늘의 실험을 도와줄 궁금량. 안전을 위해 장갑을 끼고 용기에 식초를 넣어준다. 그리고 뚜껑 안쪽에 베이킹 파우더를 올린 후 휴지로 살짝 덮어준다. 내용물이 섞이지 않게 조심히 뚜껑을 닫아주는데 확실한 실험을 위해 뚜껑을 꽉 닫아주는 게 포인트! 이제 과감하게 뒤집어준다! 잠시 기다리면 용기가 솟아올랐다! 식초와 베이킹 파우더가 섞이며 플라스틱 통이 솟아오르게 된 것인데 도대체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 걸까? 탄산수소 나트륨과 아세트산이 만나게 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는데요. 여기 기포 보이시죠? 이와 같이 반응이 지속되게 되면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압력이 증가합니다. 베이킹 파우더의 주성분은 탄산수소 나트륨, 식초의 주성분은 아세트산. 이 두 성분이 만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반응이 지속되면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하고 용기 내부의 압력도 증가하면서 로켓처럼 솟아오르게 되는 것. 궁금량, 뭔가 단단히 준비한 듯한데? 이번에는 로켓 발사에 도전? 식초와 베이킹 파우더를 넣은 페트병이 로켓이 될 수 있을까? 로켓을 지지대에 꽂고 반응이 일어나길 기다리는데 과연 우리의 엉뚱한 상상이 현실이 되어줄까? 날아올랐다! 식초와 베이킹 파우더로 추진력을 얻은 페트병 로켓이 힘차게 날아올랐다. 식초와 베이킹 파우더로 로켓을 날릴 수 있는 이유는 두 성분의 화학 반응으로 발생한 이산화탄소 때문이라는 사실. 오늘의 엉뚱한 질문, 유쾌하게 해결!